오늘은 코로나19란 어려움 속에서 막을 올리는 경기도 극단의 연극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와 가족의 붕괴 등은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눈 감아버리고 싶은 이러한 인간의 참혹한 오늘에 대한 충격적 이야기를 다룬 파묻힌 아이가 관객을 찾아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옥수수 밭에 세차게 비가 내립니다. 한 남자의 비밀스러운 고백이 이어지는데 우리한테 아기가 있었어요. 그 작은 아기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주 작았죠?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 사라진 아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자가 알면서도 충동적인 관계를 맺고 아들과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파묻은 후의 시간.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무대에 담겨 올랐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샘 셰퍼드의 작품 파묻힌 아이를 원작으로 하는데 스토리가 주는 긴장감과 충격이 무대를 압도합니다. 뭐라 그럴까, 거부감, 감정적인 어떤 느낌들이 염려가 됐지만 세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연극이 꼭 그렇게 그 위안과 재미를 주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말해야 되는 거를 말하지 않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저를 포함한 그런 여론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도 극단의 한태숙 예술 감독 연출에 베테랑 스태프들이 참여해 시청각적 장치와 표현, 괴이한 시선이 가득한 무대로 구현했습니다. 이제 같이 작품 분석하고 이 작품을 연습을 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이 헨리의 삶을 헨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헨리를 제가 일단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또 사회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어떤 문제들 이런 걸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작품을 보신 분들이 좀 되짚어보고 뭔가 느낌을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서로가 서로를 범하고 죄로 죄를 벌하는 극적인 복선이 뒤엉킨 충격적 스토리. 브라운관과 연극 무대를 넘나들며 매력을 확인해주는 예수정 배우. 묵직한 카리스마와 유연한 연기로 존재감을 나타내는 손병호 배우. 경기도 극단과 이들의 호흡이 어우러졌습니다. 파묻힌 아이는 경기 아트센터에서 5월 27일부터 6월 6일까지 관객들을 맞습니다. 가족에 대한 또 인간에 대한 깊은 시선, 경기도 극단의 흥미로운 연극으로 느껴보시죠.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